녹내장은 40세 이상 인구의 3.5%에게 나타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안과 질환인데요.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는 녹내장은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과 함께 실명을 부르는 3대 안과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녹내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는 2015년 77만 명에서 2017년엔 87만 명이었습니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시야 바깥부터 시야 손상이 생기게 되고 방치하면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녹내장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녹내장 빈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근시가 많은 젊은 연령군에서도 녹내장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근시 비율과 녹내장 환자 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내장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안압이 적정선보다 상승하면서 시신경이 손상받기 때문입니다. 적정선이라는 안압은 환자마다 모두 다릅니다. 안압은 안군의 방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방수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안압이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신경이 약하거나 혈류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안압이 정상 범위여도 시신경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내장 발병의 주요 원인은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입니다. 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아지면 시야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안압으로 10에서 20 수은주 밀리미터를, 21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이면 높은 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압이 정상이면 녹내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안압이 정상임에도 녹내장일 수 있으며 이를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압 외에도 안압의 하루 중에 변동폭이 크거나 시신경으로의 혈류장애가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자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는 정상안압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의 증상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녹내장은 초기에 특별히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20, 30대 녹내장 환자들은 건강검진이나 시력교정수술을 받기 위해 안과 진료를 받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안압 상승을 동반하는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안통, 두통, 시야흐림,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녹내장이나 정상안압 녹내장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고 말기가 되어서야 시야 좁아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문항입니다. 첫째, 양쪽 눈을 감고 눌렀을 때 딱딱하고 단단한 느낌이 난다. 둘째,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역감이 느껴진다. 셋째, 두통이 심하다. 넷째, 시력이 점점 떨어져 시야가 좁아진다. 다섯째, 어떠한 불빛을 바라볼 때 그 주변으로 무지갯빛이 함께 보인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녹내장을 의심하고 가까운 안과로 내원해 녹내장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내장은 자가 증상 없이 발병할 수 있고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일 경우가 많아 증상으로는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빠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내장은 발견 시기, 종류, 치료 여부 등에 따라서도 예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받아도 한 번 나빠진 시신경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실망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야 결손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녹내장이 더욱 악화해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안압을 낮춰 시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될 수 없지만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치료로 안압활강제를 사용하게 되며 안압활강제에는 여러 가지 안약이 있습니다. 안약으로 충분치 않을 때는 레이저나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녹내장 수술은 방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녹내장은 무엇보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료를 빠르게 시작하고 평소 관리를 통해 적절한 예방이 필요한데요. 안압이 높거나 만 40세 이상이라면 매년 안과 검진을 받아 전반적인 눈의 상태를 파악하고 전신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녹내장 발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상생활 중에서 안압을 높이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구나무 서기와 같은 머리가 아래로 가는 자세,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과 같이 복압을 올릴 수 있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장기간 독서를 하거나 장기간 작업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이 조이는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혹 담배를 피신다면 담배는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녹내장 환자에게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는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다량의 습관적인 음주가 아니라면 한두 잔 정도의 술은 괜찮습니다. 적은 양의 알코올이 안압을 하강시킬 수도 있다는 이전 연구가 있지만 녹내장의 치료 목적으로 술을 드시는 건 안 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녹내장은 꾸준히 치료를 해도 결국 실명하게 되는 질환인가요? No,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잘 치료받으면 시신경 손상을 늦추어 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평생 조절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녹내장은 평생 조절과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녹내장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된 음식은 없지만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과일, 채소나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녹내장은 모든 환자가 결코 같을 수 없으므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과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녹내장의 예방법은 없습니다. 녹내장은 여러 종류가 있고 환자마다 적정 안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압 측정과 녹내장 검사를 하여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녹내장은 완치되지 않으며 망가진 시신경을 되돌릴 수 없고 손상 진행 속도만 늦추는 치료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고도근시 등의 녹내장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하여 조기의 녹내장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